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광원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원 변호사입니다. 네. 아, 오늘도 좀 솔깃한 주제입니다. 예. 왜냐면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소위 말하는 집안 싸움. 예. 예, 일어나거든요. 형제 간에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간에도. 근데 지난 25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상속 제도에 있어서 유류분 제도가 뭔지 또 헌법재판소에서 왜 판결 내용이 이렇게 났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의 순위는 어떻습니까? 예, 상속의 순위라는 건 누가 상속을 받을 거냐. 먼저 사람 그 망인이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을 받을 거냐라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그 피상속인 즉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입니다. 네. 직계비속이라는 건 아들이나 딸 또는 손녀, 손자 이렇게 바로 아래에 있는 아랫순위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전속 그러니까 망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어머니 같은 분들을 직계전속이라고 그러고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방계혈족이라면 삼촌 이게 형제자매는 이촌이고 이게 삼촌의 방계혈족으로는 형제자매의 자녀 즉 조카들이죠. 아니면 부모의 형제자매 삼촌이나 이모 이런 게 되는 거고 사촌의 방계혈족으로는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촌이죠. 사촌. 그렇죠. 예, 사촌이나 조부모의 형제자매 물론 별로 없겠지만 조부모의 형제자매는 형제자매의 손자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네. 이제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거고 직계전속이 있으면 직계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직계비속과 직계전속은 없는데 배우자만 있다 그러면 삼손인 형제자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들어가네요. 예. 그다음에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로 가는 거고 그 형제자매도 없으면 이제 사촌으로 넘어갑니다. 야, 사촌까지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상속에 관한 얘기인데 네. 뭐 관련된 얘기인데 그 돌아가시는 분이 네. 빚만 빚이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맞아. 빚이 있을 경우도 있지. 빚도 상속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빚을 받으려면 그 상속 관련해 가지고 단순 상속이 있고 승인이 있고 네. 한정 승인이 있고 네.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네. 단순 승인은 내가 그 망인의 재산도 내가 받겠고 빚도 내가 받겠다라는 어허. 게 단순 승인이고 네. 한정 승인은 내가 빚하고 그 재산도 모두 받겠다. 하지만 그 채무 관련해 가지고 내가 받은 거 내에서만 갚아주겠다. 아. 이게 한정 승인이고 상속 포기는 난 다 안 하겠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망인이 재산이 빚이 많은데 네. 이제 자식들이나 배우자나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네. 망인의 형제자매까지 가버리고 그렇죠. 형제자매도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사촌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네. 이 사촌들은 어쨌든 보통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 네.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관련도 없는데 그렇지. 갑자기 뭐 빚을 갚아라 안 갚아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 자체도 가족 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숫자가. 숫자? 무슨 숫자요? 이제 직계비속 1촌이나 네. 배우자 같은 경우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사촌까지 넘어가면 그 숫자가 아, 그렇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지.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빚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가족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빚이 많은 분 같은 경우는 뭐 배우자나 직계비속 이런 분들 중에 한 분 나머지는 다 상속 포기를 하고 그중에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해가지고 그분이 한 명이 남아가지고 빚잔치를 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상속 포기할 수 없습니까? 전체가 상속 포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촌까지 넘어가 버리잖아. 아니 그 사촌도 아니 이거 내 일이 아니고 뭐 사촌까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그게 그러면 국가로 그 다음은 국가가 네. 기독돼버리고 빚은 네.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포기하고 나는 네. 빚도 포기하고 이 가정 하에는 상속 포기는 가능하다. 가능한데 그러면
다른 친척하고 그 불화가 생길. 아, 그럴 수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까지 이제 내려와 버리면 나머지는 다 상속 포기를 하고 한 명이 빚잔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산은 그 한 명이 다 가져가는. 예, 네, 그게 낫습니다. 보통 그게 가져가는. 요즘은 돈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도 맞아요.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제 돌아가시면 뭐 자식들 중에 한 명이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그 어르신들은 소위 말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죽도록 모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도 좀 남아 있었지만 요즘에는 예. 은행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예. 지금 예. 잘못했다가 정말로 빚을 크게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상속인이 정해지면 예. 상속인들이 얼마만큼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그렇지, 그렇지. 건데 네. 이제 예전에는 77년 뭐 그 이전에는 네. 호주는 뭐 더 받고 네. 남자는 더 받고 아들은 조금 더 받고 네, 어.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상속인은 동순이 상속인은 모두 똑같습니다. N분의 1. 1, 1, 1 이렇게 하는데 다만 네. 배우자만 1.5로 계산합니다. 아 배우자만. 네, 이제 나이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그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계 문제도 있고 재산 형성에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1.5를 계산을 해가지고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조금 전에 그 유류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좀 발음도 힘들지만 이해하기도 약간 좀 힘듭니다. 그런데 예. 이 유류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조금만 더 예, 예. 예. 이제 그 망인이 돌아가시면 네. 남아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네. 남아 있는 재산 있고 남아 있는 채무가 있고 채무가 있고 그리고 사전에 증여한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자식 그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게 있고 네. 다른 사람한테 증여한 것도 있고 네. 이게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다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상속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큰아버지한테 재산의 반을 떼어서 줘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실 때는 재산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많은 재산을 이미 큰아버지한테 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속인이 되면 네. 이 재산을 다 할아버지 재산으로 보고 N분의 1을 할 때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 전에 줬던 것까지도? 예. 그걸 어떻게 산정을 해요? 산정을 해야죠.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또 이 이해가 네. 많이 있었고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쨌든 사유재산이잖아요. 네.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 건 자유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했을 때 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을 내 마음대로 썼는데 네. 자기가 모았으니까 네. 쓰는데 이거를 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잘못됐으니까 뺏어온다. 이게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는 거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뭐 10년이나 20년이 아니라 뭐 나 이거 오래 사시면 30년 전에 그렇죠. 했던 건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잘못됐다 그것까지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 와 그러면은 오히려 분쟁이 더 예. 가족 간의 불화가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 그렇지. 그 계산을 할 때 네.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개시됐을 때 가치로 네. 계산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20년 전에 아니면 네. 10년 전에 그때는 조그만 땅을 증여를 했는데 네. 이게 10년이 지나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 그게 다 계산이 됩니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네. 그런데 아. 물론 이걸 무조건 똑같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상속 재산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1대 1대 1로 못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대 1대 1로 못 나누니까 네. 나눌 게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네가 만약에 1대 1대 1로 나누면 1억을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진대 지금 받는 게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라고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던 1천만 원의 절반 정도. 2분의 1은 그 아까 얘기를 들었으면 큰아버지한테 그 큰형한테 네. 큰형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유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게 저는 그 상속 재산 중에 과거에 줬던 것까지 다시 소급받는 것은 몰랐습니다. 예. 이게 원래 유류분제도
그래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예전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다 큰아들한테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가져올 수 없으면 네. 가져올 수 없으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이 사례는 뭡니까? 어떤 겁니까? 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자체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건 아니고. 쉽게 설명하셨는데. 예, 예, 그건 아니고 유류분 제도 관련해가지고 네. 그럼 아까 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직계 피속이나 직계 존속 예, 그 배우자 같은 경우는 2분의 1까지 네. 원래 받을 수 있던 부분의 2분의 1까지는 뭘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 죄송합니다. 직계 피속하고 배우자는 2분의 1. 네. 직계 존속하고 형제자매는 3분의 1. 어허. 이걸 유류분으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 네.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네.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 유류분. 네. 이제 제도가 바뀌었고 사회구조도 바뀌었고 현상도 바뀌었는데 이제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없고 그다음에 그 서로 서로 뭐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게 거래 그 서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데. 네, 그렇죠. 지내지도 않는데 유류분을 인정해 줘야 되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미혼인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망인이 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도 없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부모도 이미 돌아가신 거고. 네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재산 이 재산을 공익법인에게 유증을 했어요. 내가 모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써달라라고 했는데 전 재산을 거의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가 네. 어? 나의 유류분 있어. 그 내가 받을 돈의 3분의 1은 줘야지 라고 소송을 했고 그 소송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이 있었던 건데 대법원에서는 형제자매가 그동안 뭘 한 게 있냐.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지 않냐. 왜냐하면 그 상속 돌아가신 분이 결혼을 했거나 자식이 있거나 뭐 아버지가 있었으면 당연히 나한테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신 분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거를 제한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형제자매 유류분에 대해서만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형제자매만? 예예. 예.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에 유류분에 대해서는 인정 판결을 안고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만 네. 그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저 갑자기 지금 이게 이거하고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하라 씨 사건 있잖아요. 네. 구하라 씨가 이제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힘들어서. 근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라고 하는 이제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냥 하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 내 딸의 유류분을 달라 예.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를 약간 너무 구하라 씨가 불쌍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하라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계류 중에 있는데 정확하게는 유류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구하라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부모잖아요. 어머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류분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상속인이니까 상속분을 달라는 상속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취지에서 그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헌법 위헌 결정은 이 법률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라는 거고 헌법불합치 결정은 네. 헌법에 맞지는 않지만 네. 이거를 무효로 시켜버리면 이제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까지 무효가 돼버리니까 내가 시한을 줄 때까지 줄 테니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라라고 했던 게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에 대한 유류분인데 이 유류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게 방금 말씀하신 구하라법과 같은 취지입니다. 만약에 예 그 그 피상속인한테 네네. 뭐 그 연락도 안 하고 잠깐만요. 예. 예. 양육 의무도 하지 않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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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유기하거나 네.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 행위를 할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도 유류분이 인정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와. 그럴 경우에 유류분을 상실하게 한다. 날 버린 부모라도. 네,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야.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한 결정을 한 건 뭐냐면 그래 그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의 유류분이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이걸 위헌 결정을 하면 유류분을 못 받으니까 위헌 결정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 돌아가신 분을 유기하거나 장기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한테는 유류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게 위헌이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개정을 해라. 아. 라는 겁니다. 이제 이 취지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니까 네. 이제 구활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이 아니라 그냥 상속분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같은 취지의 법률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활법이 입법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겠네요. 예. 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렇네. 그러니까 어떠한 기여도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어떤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기여도 그동안 한동안 하지 않던 직계 좀비속이 와가지고 내 거 달라. 예. 이래버리면 황당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불합치니까 이제 그 안에 뭐 다른 제도를 좀 만들어라, 뭐 법을 만들어라. 뭐 불합치 결정을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네. 이게 입법하고 사법하고 행정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게 잘못되긴 했다. 어허. 하지만 이걸 법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 국회에서 절차를 따라서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재고하고 예. 논의해서 제의해서 다시 가져와라. 예. 아. 어쨌든 다시 가져오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법을 만들지는 않겠다. 그렇지. 예. 거기는 이제 판단하는 판단만 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판단할 테니까 예. 법은 너희들 국회가 만들어라. 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변화가 될 수가 있을지 물론 좋은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예. 예, 뭐 이제 구활법 같은 경우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것인가 기준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예. 그리고 네. 이번에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유류분 관련해 가지고. 유류분 규정에서 다른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 네. 기여분이라는 부분을 준용을 하지 않았다. 기여? 기여분. 아 기업. 아니 기여분이라고. 아 기여분. 예, 아 기업이 아니고. 예, 예. 예. 기여분이라고 또 이렇게 상속에 관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기여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피상속인을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렇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모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제. 단순히 모신 사람보다는 뭔가 다른 형제 자매보다 많이 그렇지, 그렇지. 하거나 그런 분들을 재산을 좀 더 인정해 주는 게 기여분인데 이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그 유류분 산정에 준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다 모시고 또 그 사람이 그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니까 부모님이 나를 극진히 모시니까 그 자식한테 뭘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재산까지 모두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유류분 계산이 되니까 어허. 그것도 문제가 있다. 불합치로. 예. 네.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 아.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라. 아. 라고 해서 한 건데 기여분 제도하고 기여분 제도를 준용하는 거하고는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여분 지금 민법에서 기여분 제도는 전에 뭐 증여를 하고 미리 상속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재산 남아있는 재산을 상속 재산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분할을 할 때 지금 남아있는 재산 중에서 그 범위 내에서 얼마는 네 거다. 네가 고생을 했으니까 해주는 건데 네. 지금 이 기여분 제도를 준용하라는 거는
남아있는 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상속받은 거, 그 전에 증여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여한 사람의 부분을 인정해줘라. 약간 그런 취지입니다. 약간 취지가 제도가 표현이 기여분이라고 돼 있긴 한데 네. 약간의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현행 기여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아있는 재산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거고 기업 그 유류분에서 기업은 제도를 준용하라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받은 거 이런 것을 이런 걸 나눌 때 나눌 때도 기여한 부분을 반영하라. 반영해라. 네. 고생했으니까 네. 이거는 챙겨줘야 된다. 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아 이게 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류분 자체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77년에 만들어졌는데 오래됐네요. 네. 그때는 아주 혁신적이고 좋은 법이었죠. 77년이면 그때도만 해도 일반 상식적으로 아들한테 더 주고 호주한테 더 주고 막 그렇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네. 그건 잘못됐으니까 이거라도 지켜줘야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생기는 모순을 또 사회가 변했으니까 또 바꿔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이 빨리 너무 빨리 바뀌니까. 자, 오늘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상속과 또 다른 개념이었기 때문에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광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